아니 우리가 저기 염정 갔다 오고 갯벌 갔다 오고 얼마나 됐다고 벌써 등산을 갑니까? 이게 무슨 뭐 예능 노예입니까 우리가?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연장 이렇게 딱딱. 노예는 맞지. 아니 다 모여서 하네. 맞지라고 하지 말고. 아, 그래? 말... 야 힘들고 다 모여서 하네. 한 마디씩 거절하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오프닝밖에 없어요. 중간에 들어주질 않아. 그래, 맞아. 투덜대려면 지금 투덜대야 돼. 올라가지 않으면 지금이라고 해야 돼. 오늘 등산이 나와서 내가 마음 건강을 챙기는 세로토닌을 먹고 나왔어. 차에서 안 된다, 이거는 그냥 내리면 안 된다. 그 세로토닌 영양분 영양제가 있어. 기분이 많이 좋아. 그걸 먹고 내렸어, 지금. 과연 세로토닌이 이길지 등산이 이길지 봐야 돼요. 근데 저기 우리가 축하할 거 축하. 일단은 뭐 이누가 아, 그래서 팬미팅 갔다 왔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누 몰래 우리가 또 그 영상을 찍었지. 영상 찍어줬지. 이누이세 북한 베링. 태국에서도 정말 사랑을 받고 있어요. 대견하다 우리 이누. 대견해. 아 정말. 팬분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튼 형들 감사합니다. 종민이 형 기대하는 것도 있어. 뭐? 얘기하세요. 아. 아니 나도 알겠어. 여러분 코요태 콘서트가요 11월 5일하고 6일 날 있대요. 양해가 표 우리 응원해야 돼. 우리 1박 2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의리가 좋아가지고 오실 거야. 11월 5일 6일입니다. 근데 형 예? 1박 2일 시청자인데 의리가 있지. 응, 그럼 11월 20일 딘딘 콘서트입니다. 네. 생일 기념으로 합니다. 생일 기념으로. 아, 저도 제가 찍은 영화 동감이 11월 16일에 방송하니까요. 많이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겠네. 11월에 형 콘서트 보고, 보고? 이누 영화 보고, 오 좋다. 내 콘서트 오고 이러면 딱 좋네요. 그리고 또 11월에 또 우리 엄마 칠순이 있습니다. 거기도 봐야 돼? 어디서 하는지 말 안 할 거야. 말 안 해. 저 장소는 제가 알려드릴게요.